택배 상하차 후기. 진짜 군대 유격 아무것도 아니다. 단 1초도 쉴 수 없음. 그게 지옥이었다. 후반전은 쌀 뭉탱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들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후들거리는데 질질싸는 거임. 상하차는 최대생도 추노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지옥. 굴박스 30kg짜리 400박스, 배추절임 200박스. 다음날 허리를 못 썼다. 월요일 하루 했다가 보름 누워있었다. 나중에 손에 감각이 없어짐. 내 군대 동기 키도 작고 말랐는데 팔씨름 존내 쌤. 자기 덩치 두 배인 사람하고 막상 막하. 팔씨름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으니까 입대 전에 상하차 알바 3달 했다고. 상하차 하기 전에 거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 얼굴 봐라. 그 사람 얼굴이 상하차처럼 생겼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아니면 기적이 짜고 이래라. 상하차 한번 나갔다가 3일째 되는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이 노래진다는 걸 알아고 온몸에 전기가 오더라. 욕을 하고 싶은데도 기운이 없어서 못하고 집에 가서 잠들었는데 30시간 정도 잔 것 같다. 물 1리터 정도 마시고 공사장 노가다를 찾아서 갔는데 진짜 날라다님. 석탄하면 식스팩 나오. 나 무슨 식민지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일하는 느낌이었어. 진짜 진심 나중에 쌓은 거 보면 만리장성은 세 달이면 쌓기구나 싶을 걸 절대 하지 마세요. 코 푸는데 코에서 검은 물 나와. 하수구 알바가 웃고 갑니다. 세계 태어나서 몇천 개가 넘는 물건을 날라보긴 처음임. 환경미화원이 웃고 갑니다. 난 드럼 세탁기가 레일을 타고 왔을 때 할 말을 잃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강력범죄자를 사역으로 타긴 직종이다. 옥천 동부 익스프레스 상하차 때 미친 회사에서 텅스텐을 200kg 보냄. 한국 지리 지하자원 이후로 처음 본 미친 텅스텐 체감 무게 그랜드 캐년 드는 것 같은. 어디서 봤는데 보통 성인 100명이 들어오면 90명이 나가는 곳이 야간 택배 상하차라는 거. 물과 종이와 쌀을 보면 이갈리는 현상.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 내가 노동의 끝이 농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끝 아닐까? 아 근데 농사도 힘들어 솔직히. 야 배추 한 만포기 심은 거 만포기 하루 만에 다 뽑으려 그래봐. 만번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몇천 개 옮겼다 그러지. 나는 허리를 숙였다 뺐다를 만번을 해야 되는데. 자르는 거 만번, 정리하는 거 만번, 들어서 차에다 옮기는 거 만번, 차에서 내리는 거 만번, 그 다음에 그거 자르는 거 만번, 한 번 더 쪼개는 거 만번, 그거 다시 물에다가 절이는 거 만번. 미쳐. 농사 특 집안일이라 튀지도 못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빡셌던 일이 뭔가요? 저는 솔직히 고물상에서 일할 때가 제일 빡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꾹 눌러주세요.